오늘은 전력공학에서 콘덴서 용량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으로 전력을 나타내는 방법. 복소수의 의미를 배우면서 배웠죠. 우선 밑변은 유효, 높이는 무효, 빗변은 피상전력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피상전력 PA는 유효전력 플러스 J, 무효전력, 복소수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크기를 구할 때는 유효전력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때는 빗변분의 밑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고요. 오늘은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덴서가 하는 역할을 보면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 무효전력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역류를 개선하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역류, 코사인 세타는 요 빗변분의 밑변, PA분의 P로 구하죠. 근데 이 세타가 작을수록 역류는 커집니다. 자, 코사인 세타, 요 세타 각도가 90도일 때 코사인 90도의 크기는 0입니다. 그런데 역류를 작게 해볼까요? 코사인 0도까지 작게 해볼게요. 코사인 0도는 그 크기는 1입니다. 요 사이각이 작을수록 역류는 좋아지는 거예요. 역류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값을 어떻게 줄여주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효전력을 줄여줘요. 줄여주면 사이각은 이렇게 줄어들겠지요. 얘보다 저 작아질 거예요, 사이값이. 그래서 여기 줄어진 만큼을 콘덴서 용량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콘덴서 용량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무효전력 PQ에다가 콘덴서 설치 후 무효전력 PQ, 여기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할게요. PQ2를 빼면, 요거 두 개를 빼면 콘덴서 용량 이만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탄젠트 세타 1, 이게 역률 개선 전 PQ1을 이제 구하기 위한 탄젠트 세타 1은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밑변 P분의 높이, 콘덴서 설치 전이니까 PQ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Q1의 크기를 구하려면 P 넘어가서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PQ1이 P 탄젠트 세타 1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P는 유효전력이죠. 자, 그럼 탄젠트 세타 2, 이 세타2는 뭐예요? 이게 1이고 여기가 2죠. 콘덴서를 설치한 후에 그 사이각이에요.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한 후에 탄젠트 세타2는 유효전력 크기는 똑같죠. P분의 이 크기가 될 겁니다. PQ2.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콘덴서를 설치한 후에 무효전력 PQ2를 구하면 P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P 탄젠트 세타2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콘덴서 용량을 Q라고 합시다. Q. Q,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PQ1, 여기서 PQ2를 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PQ1, 얘를 적용하면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P 탄젠트 세타 2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P 똑같죠? 그래서 P로 묶어주면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 볼 때, 이제 콘덴서 용량을 구해라,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자, 공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한 공식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배웠던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P,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바꿔 보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나누기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나누기 코사인 세타 2로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값을 갖는다 하면 세타 값을 구할 때 아크 코사인 0.8,
하면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선전 역률 세타1이 A라고 하고요. 개선 후 역률 세타2가 B라고 할 때 이 공식에서 세타1, 세타2를 구해서 적용해 주면 세타1은 아크 코사인 A가 되겠죠. 네, 세타2는 아크 코사인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에 세타1, 세타2 여기다가 이 공식을 적용해 주면 콘덴서 용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해 주면 이런 식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콘덴서 용량 Q는 P 탄젠트 아크 코사인 A 마이너스 탄젠트 아크 코사인 B. 네,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콘덴서 용량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거 다 알아두시면 웬만한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는 90% 이상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네, 요거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